12월 22일 날 이승만의 이거는 거부하겠다라고 김구 선생이 얘기한 자, 정읍 발언은 좀 알아요. 사람들이. 12월 47년 12월 22일 날 백범 김구 선생이 거부 발언한 거는 모릅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알려줘야죠. 객관적 사실은 다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소리> 여운형 선생하고 해공 신익희 선생하고 이 설산 장덕수 선생이 정말 많은 돈을 쓰고 이래가지고 조선 광복군의 마지막 장군이었던 이광 장군을 시켜서 동북 항일연군에서 중공군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수많은 우리 조선 독립군들을 꺼냈습니다. 협상을 담당 시킵니다. 네. 대종교하던 우리 저기 뭐야 박찬익 이런 분들을 시켜갖고 다 꺼내거든요. 네. 꺼내는데 그분들이 돌아와서 거의 콜레라로 희생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네요. 예, 그 상황을 길 소뜸이라는 영화에서만 묘사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알려졌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무서운 전염병이 있었는데 그리고 강제 노동으로 강제 징용 끌려갔던 예. 우리 국민들이 나라에 돌아와서 예. 이제 좀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어. 살아야 되는데 마치 그 뜻을 펼치기도 전에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운형 선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나만을 인정하자는 백범 김구 선생하고 노선 다툼이 생긴 게왜 그랬는지 아시겠죠? 그때는 이제 콜레라가 되기 전이거든. 네. 창궐했다는 게 6월부터 10월, 46년 6월부터 10월 사이이기 때문에 음. 그때 창궐 전에는 백범 선생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독립운동을 임시정부 하나만 했소. 어째서 말을 그렇게 합니까? 음. 이 해외에서 이 동상 걸린 발가락 잘라가면서 했던 만주의이 항일 연구나이들은 다 어떡하라는 얘기냐?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여운형 선생이 나는 그릇이 조금 더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참 콜레라로 그렇게 동지들이 수백 명이 죽어갈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사 김규식 선생이라든가 민세 안재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그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조명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지금 위인전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운형 선생, 백범 김구 선생, 뭐 이승만 대통령 이런 분들은 좀 삼거두급에 속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야 이거는 진짜 이 콜레라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바꾼 사건이다 이 사건이 지금 코로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좀잘 살기 때문에 자 백신은 어떻게 할 거냐 뭐 하루 늦은 것 같고 도 외교적 대응이 어떻고 저딴 음. 거그런데 어떻게 돼이 콜레라는 걸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죽는 거야 콜레라 때문에 민심이 흉흉해지니 다시금 또 콜레라가 어느 정도 무척구나 싶을 때 또다시 창궐한 병이 뭘까요? 폐병인 거예요. 그. 아이고. 소위 말하는 건 결핵. 그쵸. 46년 6월, 2월에 처음 시작돼서 음. 6월부터 10월 사이에 엄청 창궐했다고 했잖아. 그래, 10월 돼가고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소위 말해서 어떻게 돼? 다 탈진해버린 상황이죠. 네. 탈진해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10월 달에 이제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감기가 돌게 되고 그게 100% 폐병 아니면 폐렴 아니면 폐결핵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laughs> 47년 2월 달까지 또 많은 분들이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그 피를 토하면 닦는다고 해봤자 그 닦은 수건을 가지고 그냥 내가에서 이렇게 그냥 물로 때려갖고 비누 뭐 이런 센거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뭐 하는 정도 아닌가요? 그렇죠. 햇빛에 이러면 네네네. 그러면 장티푸스 콜레라, 폐렴, 그 균이 그대로 결핵균이 죽습니까? 안 죽죠. 안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시 47년 5월달부터 또 다시 창궐합니다. 우리 한번 일지를 한번 보시죠. 45년 10월에 유엔이 창설이 되고 8월 16일날, 자 해방 다음날 여운형의 선언으로. 전국의 각 형무소에서 독립투사들이 다 해방됩니다. 그다음에 뭐냐? 8월 18일 만주국이 멸망하고 8월 18일 날이 독립군들이 석방돼 나와 갖고 다 일본놈들 죽인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아베 노부유키가 또 다시 겁을 묻고 행정권 이양은 취소한다 이래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18일은 아직까지 해방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8월 24일에 사람들이 전부 다 귀국선에 올라탔습니다. 돌아가려고. 이게 시마네현입니다. 시마네현에서 우기시마호라고 했는데. 네. 7000명의 일진이 올라탔는데 출발하자마자 30분 만에 폭파됐습니다. 폭파돼 가지고 깔아 앉았습니다. 누가 쏜 건가요? 아니면 배 안에 누가 폭탄을 터트린 건가? 요 그게 지금도 연구 미제 사건입니다. 아, 무슨 그래요? 일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일본이 저지른 짓거리 아니겠습니까? 돌아가는 그렇겠죠.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네. 꼴보기도 싫어 가지고. 아니면은 뭔가 일본은 정부의 중요한 첩보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조선으로 돌아가려고 올라 탔던지 그래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라며 심한의현 마츠에 항구에서 네. 폭동 사건이 일어납니다 조선인들 그런데 간단하게 무시돼 버리죠 9월 2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 및 군함에서 그 시게미슨과 가하가 이렇게 조인하는 거 있잖아 이거 9월 2일이었다고 네. 그래서 9월 8일 하지중장함이 24군단이 서울에 주둔했습니다 9월 9일에야 행정권을 이양합니다. 아베노부육기. 그래서 이제 미군정이 바로 바톤 타치 이래갖고 음. 미군정이 실시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군정 법령 이호 폐정국 소속 귀속 재산의 동결과 이전 금지한다 이 말이. 조선인은 일본국 재산을 쓸수 없다. 네. 그 다음에 또 일본 사람은 조선에 있는 재산을 가져갈 수 없다. 요걸 동시에 발표하니까 혼란한 틈을 타서 적산 즉 일본의 재산, 일본이 적이잖아. 네. 적의 재산을 먼저 차지하는 놈이 임자지롱. 이래 가지고 공장도 막 차지해 버리고. 그래서 음... 적산이 막 이렇게 그렇군요. 되는 요 그래서 9월 28일 조선 총독부 및 일본의 조선 통치 기구 전체가 소멸된다. 10월 16일 미국에서 드디어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옵니다. 11월 2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일진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김구 선생님도 예, 같이. 그러니까 비행기로 네. 돌아오죠. 이때 네. 약상 임원봉이 나중에 부산항구로 돌아와요. 음. 그다음에 12월 30일 고하 송진우 선생이 암살됩니다. 46년 6월 1일부터 9월까지 콜레라가 창궐합니다. 그런데 콜레라가 이미 2월달부터 창궐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콜레라하고 장티푸스의 이런 이동을 막기 위해서 38선이 더 공고화됐다고 했죠 네. 6월 3일 날 드디어 이승만 대통령이 정읍 발언이라는 걸 합니다 한반도 남부에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에 음. 입각한 단독정부를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김구 선생에 의해서 전면 47년도에 거부되는 것이죠. 네. 47년도 여운영 선생은 돌아가시고 설산 선생은 돌아가시고 장덕수 음. 선생 돌아가시고 12월 22일날 이승만의 이거는 거부하겠다라고 김구 선생이 얘기한 자 정읍 발언은 좀 알아요 사람들이 12월 47년 12월 22일날 백범 김구 선생이 거부 발언한 거는 모릅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알려줘야죠. 객관적 사실은 다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사 교과서 다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근현대사 교과서 에 있는 거다 보십시오 청소년을 위한 한국사 이런 데도 잘안 나옵니다 음. 그러니까 뭐냐 귀국선이라고 하는 이것이 미군정이 이 노래를 좋아했겠냐고 안 음. 좋아서 그러니까 (49년도에) 와서야 이제 미군정의 영향력이 완전히 벗어난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노래로 취입되는 겁니다 제목이 그거지 얼마나 그렸던가 무궁화 꽃을 음. 얼마나 외쳤던가 태극기발을 갈매기야 웃어라. 이게 뭐야? 지금 배 타고 돌아오는. 자, 여기 보십시오. 배 타고 돌아오는데 희망에 찼던 우키시마호가 어떻게 됐어요? 폭파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키시마호 하나만 있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또배 타고 음. 오고, 배 타고 오고, 온 세계에서 배 타고 오잖아. 우키시마호의 그 슬픔이 있고 난 뒤에 이 노래를 미군정이 관여했든 안 했든. 이 노래를 대놓고 그렇게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나왔다면 금지시켰겠지. 아, 네. 금지라기보다 저거 정식으로 레코드 취입시키면 그 레코드사 다시 직으로 음. 말하면 뭐야? 압수수색 해버리겠어. 이래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갈매기야 웃어라. 파도야 음. 춤을 춰라. 귀국선 뱃머리에 희망도 크다. 그리고 뭐냐.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돌아오네. 돌아오네 이거잖아 네. 사람들이 돌아오네 돌아오네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돌아오는 건 기뻐 그런데 음. 이게 사람들도 (48년쯤) 되면 압니다 그 장티푸스하고 콜레라가 이막 아기는 없지만은 나쁜 뜻은 없지만은 저 외국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좀 이게 복균해 갖고 돌아온 것 같애라는 거를 좀 알아요. 음. 왜냐하면 48년도에 우리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방역대책이나 이런 걸 자꾸 내놓을 거 아니에요. 네. 우선 그래가 하수도도 개선해야 되고 상수도도 개선해야 된다. 이런 걸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알죠. 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돌아온 사람에 대한? 배타심이 얼마나 생기겠어요, 이게. 차. 예, 그, 래서 자,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이 징용해법의 이 여론조사 결과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강제 징용을 당했던 사람들이 돌아온 건 사실인데 거기서 제대로 된 그거를 받았습니까? 임금을 받고 노동자 음. 대접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절 받았죠. 받았죠. 그러니까 네. 뭐냐면 겨우 내는 우리는 일본 기업의 사과를 원하는데 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 민법 제469조가 있습니다. 지금 현행 민법입니다. 왜냐하면 채무의 변제는 제3자가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허용하지 않잖아요, 지금. 정말 귀국선을 타고 왔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음. 의사를 존중합니다. 예,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제3자 변제를 왜 하자는 겁니까? 자, 오늘은 이인권의 귀국선을 다뤄보면서 그때 당시의 시대상, 사회상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심파람나는 역사 강사 백희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음. 돌아오네, 돌아오네,